우리 또 국회에서는 또 우리 CFE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또 선두에 서서 가장 강하게 주창하고 계시는 우리 이인선 의원님 참석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각별하게 또 에너지에 관심 많이 하시는 우리 배현진 의원님 참석에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군데서도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우리 저 홍석표 우리 저기 탄소 중립 전문가 이렇게 같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그 저기 뭐 토론자와 또 발제자는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아리백이냐 CFE냐 이런 대립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아리백은 무조건 옳고 CFE는 무조건 틀리다. 또 반대로 CFE는 무조건 맞고 아리백은 틀리다. 이러한 식의 접근은 저는 결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그런 국익이 우선인지 파악을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이 그 CFE100 같은 경우는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민간 영역의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요하다 보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또 위축되고 또 상당히 이것이 하나의 그 제한적인 요소로서 또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이게 독창적인 걸 수도 있지만은 전 세계가 또 통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CFE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많은 논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토론자들께서 좋은 의견들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진정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 CFE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국회가 다시 한번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시고요. 끝까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